think I'm ready for you. Don't think you're ready for me either. I know you've been with her too long. It's okay, I'm just saying.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이글립스의 신상인 플래쉬 섀도우 팔레트 1호 선셋 크러쉬와 2호 애프터 누드 리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삐아 섀도우 팔레트 3, 4호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 리뷰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리뷰 시작해볼게요. 먼저 1호 선셋 크러쉬는 선셋이라는 이름답게 붉은 노을을 담은 듯한 매력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매트 컬러 6가지, 쉬머 1개, 매트 컬러에 펄이 콕콕 박힌 제형 1개, 글리터 1개로 이루어진 99짜리 팔레트예요. 전반적으로 웜하다는 느낌이 드는 레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계열이에요. 베이스 컬러인 쉬어, 차르르한 넥타르, 매력적인 번, 골드펄 낭낭한 데이즈, 지금 딱인 홀리데이, 브라운의 정석 헝크, 레드 브라운 플레어, 자정을 닮은 미드나잇, 가장 진한 컬러인 던까지 전체적으로 브라운을 기반으로 오렌지와 레드가 가미되어 있고 제형이 고와서 발색이 좋으면서도 블렌딩이 잘 되는 편이에요. 활용법은 베이스로 쉬어를 눈두덩이 전체와 눈 밑에 깔아주고 번 컬러를 그 중간까지 발라주었어요. 삼각존에도 발라주면 그윽한 눈이 만들어져요. 아이라인을 그린 후에 던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하면서 음영을 더 주고 플레어 컬러로 붉은 느낌을 더해주었습니다. 샴페인 베이스에 오팔펄이 들어간 넥타 컬러로 애교살 부분과 눈두덩이에 발라주면 데일리하지만 블링블링함은 놓치지 않는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돼요. 2호 애프터 누드는 1호보다 살짝 뮤트하면서 쿨한 느낌이 드는 팔레트예요. 여름 쿨과 겨울 쿨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매트 6개, 쉬머 1개, 매트 컬러에 골드펄이 박힌 제형 1개, 그리고 글리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우더의 명가답게 제형도 곱고 발색도 높은 제형이라 손이 자주 가는 팔레트예요. 피치빛 베이스 베베, 오팔펄 플릭, 음영 컬러 10, 톤 다운된 샴페인 레비쉬, 하나로 음영 끝 멜로우, 라떼 느낌 텐션, 말린 장미 에티튜드, 골드펄 박힌 세비지, 깊은 음영 넣기 좋은 오버까지 전반적으로 핑키한 느낌이지만 봄 웜분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법한 팔레트예요. 고운 제형 덕분에 블렌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럼 2호 애프터 누드로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베베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줬어요. 그리고 깊은 느낌을 주려고 텐 컬러로 중간까지 발라줬고 핑키한 느낌을 위해 에티튜드로 블렌딩을 해줬습니다. 삼각존도 쓸어줬어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오버 컬러로 라인 블렌딩과 눈의 깊이감을 추가해줬어요. 세비지 컬러가 삼각존 맛집입니다. 플릭 컬러로 애교살에 블링함을 추가해주고 눈두덩이에도 손으로 발라줬어요. 팔레트에 들어있는 글리터 밀착력은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1호와 2호를 비교해서 추천을 드리자면 1호는 가을 웜, 겨울 쿨 분들이 사용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고 2호는 봄 웜부터 여름 쿨과 겨울 쿨까지 다양한 피부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3, 4호와 비교해드릴게요. 3호 종합 열매 세트는 핑크 느낌의 섀도우가 많은 편이고 매트 컬러 5개, 매트에 골드펄이 박힌 제형 1개, 그리고 글리터가 2개 들어있어요. 발색은 잘 되는 편인데 짙은 컬러들은 컨트롤이 어려워요. 4호 종합곡물 세트는 톤에 관계없이 사용하기 좋은 음영 위주의 팔레트예요. 글리터 덕후라면 눈 감으셔야 되고요. 역시나 발색은 좋으나 진한 컬러 블렌딩이 어려워요. 미들 컬러가 살짝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이즈도 아담하고 다양한 제형을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형이 고와서 컨트롤이 쉬운 이글립스 팔레트를 추천합니다. 오늘 리뷰가 아이섀도우 팔레트 찾으셨던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안녕!